통과 같은, 어찌 보면 그 자기 노력에 비해서 노력 결과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이 보람이 눈에 바로바로 안 나온다는 것 같아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샷 할 때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만 밤에도 이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내일 플랜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고민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가 좀 많은 편이죠. 잠도 많이 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. 석 달 동안 실험했는 결과가 세계 핵융합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내가 몇 개를 풀었지? 앞으로 가야 할 길 얼마나 시간을 땡겨줬지? 어쩌면 자기의 인생을 여기서 소모하더라도 눈에 띄는 확 끄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야 되기 때문에.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결국 미래의 어떤 에너지를 개발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갖다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보람을 느끼죠.